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할 당시 아는 분의 소개로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. 전화기를 파는 일이었는데 제가 서 있는 자리 양쪽으로 서로 다른 회사에서 나온 직원 언니가 있었어요. 경쟁사라서 그러는지 상대편 제품을 험담하기도 하고 손님이 없으면 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. 전 중간에 끼어서 오른쪽 언니 비유 맞췄다가 왼쪽 언니 화풀이 상대됐다가 다시 오른쪽 언니 위로했다가 왼쪽 언니 하수연 들어주기를 반복했죠. 그렇게 양쪽 언니들 눈치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혼자 울기도 하고 나중엔 몸까지 아프더라고요. 그런 제 모습을 본 또 다른 직원 언니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구경도 시켜주면서 저를 정말 많이 위로해 주었어요.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그 언니가 보고 싶어서 다시 백화점을 찾았는데 직장을 옮겼다고 하더라고요.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했는데 말이죠. 사회 초년생으로 힘들었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면 그 언니만은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. 이맘때쯤 처음 만났던 것 같은데 그때 언니가 제게 불러줬던 둘 다섯의 밤배 신청합니다. 이쁜 노래 신청하셨네요. 이쁜 사연입니다. 박순선 씨는 처음으로 연극하신 게 언제예요? 연극을 시작했잖아요. 그렇죠. 학교 다닐 때였어요, 저는. 재학 시절에 동남 레퍼토리 극단에서 했던 연극들로부터 시작했죠. 동남 레퍼토리 극단이죠. 참 그 기초예술이 요즘도 그렇지만 그때도 열악하고 힘들었죠. 그렇죠. 진짜 사명감 없이는 이 땅의 연극 배우들 네, 좀 어렵습니다. 네, 뮤지컬, 건강하시고. 연극하고 오시는 분들 힘내세요. 배우라는 직업이 참 이 가수도 그렇지만 영혼이 맑은 분들이 하는 거죠.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혼이 맑지 않다 이게 아니고 힘든 작업입니다.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한없이 흘러